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시복 미사를 교황이 직접 집전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경사인데, 이번에 복자로 선포되는 124위 가운데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그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은 1780년대 한국교회 초창기 평신도의 교부로 불렸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신자라는 이유로 참수됐습니다. 가문 전체가 천주쟁이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후손들은 160년 동안 그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약종, 약용 해서 이 약종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61년입니다. 정약종은 이웃에게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유교제사의 허례허식을 비판했습니다. 평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교리서 주교요지 두 권을 써냈습니다. 온 가족이 순교했지만 시간이 흘러 그의 아내와 둘째 아들, 딸은 지난 1984년 성인이 됐고 정약종과 큰아들은 이번에 복자로 선포됩니다. 천민들까지도 다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평등의식 사상이 있으니까 시대를 초월한 어떤 지식인의 사명을 정말 다한 분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식 장례를 치른 윤지충,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여성 회장이었던 강환숙 등 124위 복자의 후손들은 이번 시복식을 통해 시대를 거슬러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순교자들의 의지가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